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위원장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 실장을 지냈던 우리 김병준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주제로 4.15 총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선거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민심은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. 민심은. 예, 민심이 많이 돌아섰는데, 그 문재인 정부로부터 돌아선 민심을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정치권에서 확 끌어와야 되는데, 표로 연결할 수 예, 있느냐. 그 표로 확 끌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.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게 있습니다만, 결과는 뭐 누가 이겼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이제 미래통합당입니다만 미래통합당에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아직은 결정 안 되셨지만 있습니다. 예. 그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? 어디에 어떤 이번에 지역구로 아 출마하십니까? 제가 사실 저는 이뭐 이야기가 복잡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끝나고 예. 미국을 잠시 이제 가서 좀 쉬고 오려고 했는데 예. 거기 학자들도 좀 만나고 쉬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대구에 이제 유력한 유지들이 대구에 출마해서 김부겸 후보를 좀 상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한두달 있다가 오니까 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.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대구에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쫓아 다녔습니다. 다녔는데 당에서 되도록이면 좀더 어렵고 험한 데를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그대로 제가 접고 당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아직 지역구가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.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벌써 한석달 전인데 석 달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종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세종 이야기가 좀 나오고 나오고 있고 확정된 건 없고. 예 확정은 아직 될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, 당에. 하여간, 뭐, 험지가 됐든 사지가 됐든,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.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명쾌한, 참 하기 힘든. 근데 이제 그게,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무조건 당선되는 데를 나가야지, 무슨 소리냐.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제 생각은, 당락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. 지금 연대되시면 좀 많이 내려놓으셨죠? 예, 내려놓지만 욕심은 있습니다. 그 욕심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.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큰 욕심인데, 당락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예, 험지를 가겠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희생할 수 있다, 야. 험지든 사지든 이제 희생할 수 있다. 그리고 뭐, 원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, 제가 이제 문의드린 거는 바로 그런 점일 거라고, 지금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욕심이 있다면, 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권 안에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, 결국 저는 오히려 선거 뒤에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회에 좀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, 아마 지금 공 박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, 이좀 자유주의적이고, 그 다음에 공동체나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좀 다니면서 좀 그 해보시고 다니면서 조금 전에 그 김병준 교수님은 또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항상 공적인 사고 아까 중국에서 눈 내렸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뭐 팔팔도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석양 때 다니면은 항상 그 마음이 아픈 거 있죠. 이 민족이 이 정도에 거칠 수 없는 민족인데 이렇게 집사람하고 차를 집사람이 주로 차를 태워주니까 집사람하고 차를 태우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훨씬 지금보다 더잘될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충분히 지금보다 더잘살수 있는데, 이 그리고 더할 수, 사람들이 막 똑같은 너무나 사람들. 잘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못하느냐. 가끔가다 방송을 새벽에 하면은 울컥 해가지고 방송을 중지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될 정도. 새벽에 조용하니까 아주 참, 그냥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렇습니다.
그리고 저 시골들을 가가지고 서울도 변두리를 가보면은 그 변두리의 길가에 점포들이 다 이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? 그 점포들을 보면 그 점포들이 지금 내 눈에는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말이거든. 그 더 성장을 해야 될 나라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게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보수 정치권은 대체로 보면 지도자 중심의 정당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지도자가 먼저 나타나고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이 거의 이렇게 저 무슨 뭐를 낙점해주고 나눠주는 것을 받아먹는 이런 구도가 돼 있어요. 이제는 이래가지고서는 한국의 이 제대로 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 집단이 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.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서부터 일종의 운동으로서 이 사람들이 저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. 저는 자신 있는 게 젊은이들 데리고 영화도 같이 가고 뭐 여행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몇 번을 해봤습니다. 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진보 아닙니까?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어떤 그 개인이 자유로워야 되고 개인이 창의적이고 그래야 돼. 그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? 야, 민주당 반대야. 그렇죠. 반대야 그거 아니고. 자유우파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. 이게 지금 자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. 야, 이게 아유 헷갈립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참.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진짜로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 제대로 된 이 지금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바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이것이 뭐 원내에 있고 이건 없건 관계없다 밖에 있고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제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지금 선거가 이렇게 앞에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 하는데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? 다만 이제 좀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길게 본다는 이야기겠죠. 선거가 끝나고 전국은 어떨 것 같습니다. 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지금 선거 때는 아마 문재인 심판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쪽이 결집하고 저쪽이 결집하고 되겠죠. 그러나 선거가 끝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의 문제를 걱정할 것 같습니다.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새롭게 일으키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좀 더 풍요롭게 만들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 속에서 또다시 우파 안에 내지는 보수 정치권 안에 여러 가지 분열도 있고 또 말썽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때에 누군가가 이것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때는 저는 합리적인 그 정책 세력 내지는 그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번에 공관위원장을 이제 맡으셨는데 엄격히 맡았습니다. 맡으셨는데 진짜 물러서지 마시고 고집을 좀 부려셔가지고 진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 보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궁극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보수도 있고 맞습니다. 자유주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도 있는데 좀 더 자유시장경제라든가 이쪽에 더 투철한 이런 그 인사들을 좀 모셔가지고 보수 정당에 받침을 좀 이루도록 하면은 훨씬 더 단단한 그 가치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. 아닙니다. 그 이제 유식한 말로 스토리텔링을 정말 스토리텔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대중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대로 기성 정치는 정치인대로 그렇게 이 사유체계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실 때는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참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. 그렇게 봐주시면
저로서는 저 뭐 평가가 뭐 정확할 영광이죠. 겁니다. 그런데 이제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합리적인 세력들, 그리고 정책적 담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예.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으면 예. 아주 좋은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참 유익한,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푹 빠져서 아마 그렇게 방송 들었을 예.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가끔 나와주시죠. 예, 예, 예. 그러겠습니다.